노래. 여기서 이제 제가 혹시 이어폰 써도 돼요? 이렇게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아 예 그러실래. 이어폰 없겠어요. 헤드셋이 더워가지고. 보통 타자로 분위기를 탈 때 나락으로 분위기 초풍으로 타는데 문제는 나락으로 분위기 실수를 해서 가드가 되면서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솔직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비프로 쓴 사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프로스의 그 나락을 막는 타이밍, 들어온 타이밍에 오퍼를 까는 타이밍.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패자조에서 기어 올라와서 만났어. 오늘 모든 선수가 데빌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빌 이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잘생겼다.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이때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정말로 맨날 그렇게 막 원하는 그 캐리. 진짜 서비스 정신으로 한번 했다. 진짜 서비스 정신으로 한번 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막 곰 하면 이겼네 뭐 이 소리 또 나 듣기 싫어가지고 곰 한번 했습니다. 노래되는 것처럼 이거를 견뎌주는 거죠. 일부러 진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름표. 아, 절대 일부러 진 건 아니에요, 허니? 잘생겨서 천하들 한 번. 아이고 백합 소녀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대방이 잘생겨서 후원하신 건가? 안에서 녹슬었네. 팔쪽회장열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팬더를 고른 이유는 쿠마 하면 렉 걸려요, 풀스에서. 오, 처음에 잘 흘렸네. 맞습니다. 랑추님이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자, 파크 씨, 패턴 좋아요. 오, 분위기 좋고? 자, 잡기. 파크, 다시 한번 파크. 파크가 되게 위력적이에요. 이것도 밑으로 양수 눌렀는데, 삑사리가 났어요. 레드 있어요. 와, 와 하지만 파크 씨를 응사하는 이카리. 곰파크는 확실히 진짜 좋아. 이카리 선수가 파크로 상대 공격을 리스펙한 게 아니라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 이거 옹기하다가 카운터 잡기 걸렸네. 잡기 왜 이렇게 많이 따르냐. 와 오는 거 제터버로 쳐주는 이카리 선수네요. 하수 알맞게 때리고 좋고요. 신기한 거는 방금 저 공중에서 맞아가지고 싸대기를 저렇게 막 때릴 수 있는 거 초반에 잘했는데 오른발. 자 그리고 이거 악마손을 저걸로 피해지길래 와 깜짝 놀래가지고 떠퍼를 때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반대로 긁어주기가 쉽다. 아 이때 더블 오퍼를 반응이 빨랐으면 이겼을 텐데 그죠? 마무리 됩니다. 스피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친 거를 봄 쪽에서 하면 안 돼요. 샤오유 인형 그 와중에 너무 귀엽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노리는 건 저 딜키 했어야 되는데 호밍기 공으로 할 수 있거든요. 쉬운 거는 아무래도 에디보다는 판다 쪽이 상대 좋아하면 쉬워요. 저 다시 때려주고요. 와 스피킹 다시 한번 너 한번 나 한번 아마존 이러면서 온기라든가 불안님 회사를 하시는 대로 다 나왔어 기술이. 왜냐면 하나를 썼기 때문에 온기가 나온 거고 방금도 하나 덮친 거 떡퍼를 딱 딜키 했어야 됐는데 아 제가 공을 너무 안 하긴 안 했나 봐요. 진짜 반응이 너무 느렸어. 플러스 저분 되게 잘하시던데. 네, 저분 잘해요. 옛날부터 애니 잘했어요. 하나를 때려주면 애들이랑 온기 신경을 가야 되는데 할 수 있나요? 불안님 그래서 현역으로 네, 애들 하지만 레아 썼지만 막아주고 저는 그라다세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일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빗나갔어요. 레이저 본인이 맞아봤기 때문에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국이 터지고 오 지금 이게 다시 봐도 짜증나네. 이거 양손 이거 눌렀는데 빅살이 나가지고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 김치 해야겠죠. 자 하단 카운터 야 세게 맞고 EA4X thanks for follow. 자 다시 버티는 두 선수 이게 루피 안 들어갔네요. 루피 들어가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어? 자 스크린 안 됐어요. 스피킹 마지막 운기. 오 지금 잘 맞추고? 이거 데미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아 이건 기억난다. 이건 결과가 기억이 난다. 레드 다시 중화단 이던다. 제가 이게 그 스팀 버전에서는 보고 막아요 저거를. 근데 와 플스 버전 되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카리 선수는 본인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운기 콤보 실수해야 됐어요. 이 콤보를 실수 안 했으면 쉽게까지 할 수 있는 판이었거든요. 이러면 다시 카자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카리님 집에 풀스나 드려야겠어요. 이런 콤보 실수가 안 되고요. 아 말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집 사정상 나랑 자조 이런 압박들을 플스는 좀 아직 그래요. 승자조를 그러니까 막 굳이 플스를 사서 철권을 연습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와 이게 대회 때문에 플스방을 가긴 가야겠더라고요. 연습하러 중요해 보여요. 자 이카리 선수가 아까 아이미션 선수 존잘 공격적인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그 모습이 나올지 기대해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서맵 때문에 카자 입장에서 한 방에 터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맵이 에디는 그렇게까지 좋은 요판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진짜 대회 갔다 와서 이건 처음 보거든요. 지금 자포가 잘했다. 다시 찍고요. 자 육구사자 이후에 다시 한번 아 풀스 아 풀스를 무료로 빌려 주신다고요. 아주 아주 친절하신 분이시네요. 대회도 나가시나요? 이번에는 잘 풀었죠. 아 대회 한국 대회들은 좀 그래도 교통편이 싸니까 뭐 거의 다 참가할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해외 대회는 비싸가지고 아마 뭐 못 갈 것 같아요. 시간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비용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해외 대회는 바닥 깨지고 되게 잘 넣어줬죠 이거 되게. 에디가 상대할 때 은근히 조금 까다로워요. 백태시 하면서 하드 하면은 시간 다 쓰면서 하면은 조금 좀 까다로워. 와 이거 되게 잘했죠 이거. 저거 딱 13인가 14이튼데 되게. 방금 뭐 벽 아프다 이제 아니면 본인 강점이 패턴. 아 그래요? 그때 되면은 약간 또 한번 기회 되면은 꼭 나가겠습니다. 프로 선수들 중에 플스로만 게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는 플스로만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다 스팀으로 넘어오셨어요. 이번에 잘 끊었고 세인트님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원투로 저렇게 보내면은 정벽광이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 이거는 원투 포스리로 때리는 게 낫지 않았나요? 그러네 원투 포스리로 하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러면 벽이 갔을 건데. 자 미팅의 패턴도 잘 폈고 사람이 없어서 스팀으로 레드 갈길 벌어요 B플러스 아잘 들었네. 이카리 선수입니다. 이카리 선수는 초풍을 좀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지원권을 한번 예 지원권을 한번 했고요. 네, 아 저발차기 진짜 좋아. 내려주면서 저까지 갑니다. 열발까지 확정이에요. 와, 잘 들었다 상대가. 이거는 에디로 좀 때리기 힘든 각이었는데. 나이스 카운터. 이러면 또 나락의 유혹이 빠질 수 있거든. 야, 육구 사자. 이건 한 번이에요. 미사마 아저씨도 햇살 달하시는데. 두 분이서 합이 되게 잘 맞아요. 또 친하셔가지고. 와, 조폭 뚫었어요, 이카리. 와, 세팅포 1대1 규정. 또 저렇게 결국에는 저거는 완벽하게 이제 죽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저게 진짜 제 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완벽하게 끝내면 되는데 자꾸 저거는 좀 멋있게 끝내려는 버릇 때문에 저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미삼님은 목 관리를 너무 안 하셔. 벽이 없기 때문에 백기시로 계속 도망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이 이제 패자 그 결승인데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이겼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겼다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이기만 질렀어요. 시작과 동시에 강수 질렀고요. 엄청난 강수. 이거 비브란스가 노린 거거든요. 일단은 이카리 선수가 이거 당했어요. 백신 하단 이후에 그렇죠. 이런 일단 무한맵이 걸려가지고 되게 조금 그랬어요. 아 벽이 없네 이제. 이런 선택이거든요. 나라 두 번 한 번 더 이러면 이제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이제 이지 걸리기 싫으니까 아주 뻥발이 나올 수 있어요. 저게 딱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일본은 이지, 나라 걸리면 이지 걸리기 싫어가지고 잘 안 일어나요. 와 아 저 변신하다가 맞은 것 같아요. 해븐즈가 나오시는 상황을 안 만들어줬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전 비플러스님 걸려서 예전에 에디 고수님이랑 승매한 게 생각났어요. 자동 자 하단 중단에서 그리고 지금 비플러스들은 이번 판에는 앉을 생각이 없어 보여요. 자 일단 템포를 낮췄어요. 이카리 선수 이거 눈치 채야 되거든요. 자 일단 템포 낮췄고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요. 하지만 비플러스 오 다행이네요. 아 이렇게 꼬라지 마. 아우 어우 딜킥 꼬라지 저거 대초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이겼으니 망정이지. 이건 진짜 제가 다시 봐도 이거는 진짜 거의 뭐 다음 상황을 계속 생각합니다. 황금단 답지 않은 그거 들켜. 지금 공대공으로 먹고 있거든요. 왼발 박쳐. 두 개가 컸는데 오른발은 구름만 아니면 그랄 잡아주면 좋은 내가 하던 디켄. 다시 한번 템포 조절합니다. 템포 조절하는 이카리 들켜요. 기사킥 잘 퍼올렸지만 공은 미스가 있었고 잠깐. 그리고 해본주 나락을 쓰면서 해본주 써야 돼. 자 하나 두번 YK 짠손 기사킥. 야 압박봐요. 장난 아니다. 전판에 있는 백수라 선수가 피드백이 있었고요. 결국에는 짠손으로 배겼습니다. 이거 기어권으로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가져가는 피플러스 선수예요. 와 작게 앉아주는 모습. 이번에 한번 듣기 잘했네요. 피드 대신 잡기였다. 정말 나락하기 어렵거든요. 두통 가슴 시키는 나락.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기어권도 한번 질러줘야 되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비플러스 선수를 계속 끌고 거예요. 와 비플러스 갈가먹기 좋아요. 와 그러면 날리고 나락감 해본주까지 해본주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제 레드를 버텨야 돼요. 좀 있으면요 대필패 마지막에 와 야 이것도 14초풍 넣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겼어요. 저게 아마 딱 14였을 거예요. 14초를 넣었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기어권 자 더퍼. 이거 서로 되게 흔들리고요. 긴장에 딸 얘기예요. 자종할 거거든요. 또발 자종. 이거 막았어요. 이거 진짜로 저 가슴에 손을 얹고 저기 쓰는 철권 3 때부터 막았거든요. 정말 막았는데 안 막혔어. 지금 하세하는 대회에서 약해. 아 실수. 이거 실수가 나락이랑 해본주. 야 다시 한 번. 사람 손에 따라 틀린 거. 다시 한 번 데빌. 데빌 이거 기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나 못 맞고 나락. 점프. 아 아깝네. 와 아까 그 나이키만 진짜 막았으면은 몰랐을 것 같은데. 마지막 쓰리까지 악수. 이거 끝나자마자 비플러스님이 와가지고 악수하러 오시더라고요. 원래 패턴이다. 왜 안 근데 진짜 지금 봐도 아깝기는 해. 진짜 되게 아깝다. 아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저렇게 하면 실력 안 느는데. 아 그쵸라.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요까지가 전띵님 전띵님 저 장난은 처음 들었어요. 재밌네. 맞췄고요. 요렇게 해서 이카리의 데모험 끝. 요렇게 해서 제 TWT 도전은 17등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그 저 도조 나갈 수 있게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128명 중에 공동으로 17등을 했고요. TWT 일산에는 49등이었는데 그래도 순위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이 후원해 주신 분들 조금 이 마음의 안정을 좀 17등 키야. 하여튼 되게 진짜 대회 재밌었어요. 다 근데 이게 대회 갔다 온 게 다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진짜로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8등 하시려나. 근데 진짜 아까 저기 B플러스님만 딱 이겼으면은 그 이제 16강이었거든요. 그래서 16강에서 그 본선 전부 이제 그거 방송으로 나가면서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